재판받는 장면이죠, 재판. 근데 이 재판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재판. 재판을 이거는 세상 용어고요. 우리 종교 용어로 바꾸면은 뭐가 되죠?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이 재판이나 심판이나 이걸 통해서 제자가 맞나요, 이게? 맞아요. 예. 재판이나 심판이나 가끔 제가 한글을 예. 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 너를 알게 되는 자리일까요? 나를 알게 되는 자리일까요? 아니, 당연히 나를 알게 되는 자리죠. 근데 예수는 나를 알아가는데 예수처럼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처럼 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걸까요? 비정상적인 재판이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누명을 뒤집어 썼고 그 누명을 뒤집어 쓴 것을 증인들을 대라고 하니 증인도 없어. 뭐 어디 가서 증거물을 가져와 그랬더니 증거물도 없어. 그냥 비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정상적인 과정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억울함으로 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의 결과가 사형이에요. 죽음이죠. 죽음의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 이전에 풀려난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 아니, 바라바. 발음 조심해야 돼. 바나바는 위대한 사도고 여기서는 바라바가 풀려났어요. 바라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라바. 뭘 바라바? 좌우지간 바라바. 그런데 이 바라바를 아무도 안 웃어. 근데 이 바라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억울한 죽음일까요? 횡재한 걸까요? 횡재한 거죠. 자기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예수 때문에 지는 싹 풀려나고 예수가 대신 죽어주는 거야. 이 사람은 횡재한 거야. 횡재했어요. 그래서 면제당한 거예요. 앞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재판받을 일은 없는 거죠. 나라는 인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디 위에 서야 돼요? 아니, 재판대, 심판대 위에 서보면 알아요. 그리고 심판대에 서는 순간부터 나는 억울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날마다 횡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선택해보라고 그러면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를 선택할까요? 횡재한 이 바라바를 선택할까요? 아니, 그러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아니, 입술로는 지금 예수 선택하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예수처럼 살겠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가요? 횡재한 바라바처럼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도둑놈 심보라 그래. 도둑놈 심보. 다 도둑놈 심보야, 지금 저 청교인들은. 공감하시죠? 아니, 나부터 이 바라바처럼 횡재하면서 살고 싶지. 이렇게 맨날 억울하고 불편하고 결론은 또 그것도 죽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처럼 살겠다, 예수 따라가겠다, 예수를 모셨다, 예수 우리의 왕이시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을까? 입술로는? 그러니까 이거야. 제가 그림을 좀 그려요. 이렇게. 아유, 여기다 그리니까 안 되겠다. 공간이 좀 좁아요. 요 밑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쫙. 이렇게 사람을 그렸어요. 좀 그리죠? 예. 잘 그릴까요? 못 그릴까요? 이렇게. 자. 이 사람이 지금 입술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처럼 살겠다.
이렇게 하고 말풍선으로 이렇게 달아주고, 생각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다라바처럼 살겠다.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거예요? 안 밝혀진 거예요? 심판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안서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심판대에 안서 있는 거지. 우리는 심판을 언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죽을 때. 아니, 딱 죽었을 때.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죽었을 때 심판대에 섰어요? 살았을 때 섰어요? 예수처럼 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심판대에 서야 돼요? 아니, 살아서 쓰라고, 살아서.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그래야 예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심판대에 서는 게 그게 정직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왜꼭 죽어서 서야 돼? 죽어서 서니까 살아있을 때 실컷 지하고 싶은 거다 하고 딱 죽기 직전에 영접하고 아멘하고 죽는 그 사람이 제일 부럽죠? 우리 존경도 그게 제일 부럽잖아요.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죽기 직전에 영접 딱 하고 영접했으니까 심판대에 서더라도 겁날 게 없는 거야. 우리는 기독교를 어떤 식으로 배웠어요?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근데 예수는 그런 식으로 안 가르쳤다고. 예수는 너희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를 볼 자가 여기 있어.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여기 있고. 전부 다 살았을 때 얘기예요? 아니면 죽고 난 후에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예수는? 예수는 철저하게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살아있을 때 재판 당했고, 그리고 나서 억울함 죽음으로 가신 분이 예수라고요. 예수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를 선택하시겠어요? 바라바를 선택하시겠어요? 예수. 이게 일치가 돼야지. 머릿속과 이걸 머릿속에 있는 걸 관념이라고 그러죠. 나의 관념. 나의 관념과 내 말이 일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일치하고 계십니까? 동일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알아가면서 예수를 배우면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씩 가면서 뭐를 배우는 건가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걸까요? 나를 배우게 되는 걸까요? 종교는 뭐를 가르쳐 줘요? 예? 하나님을 가르쳐 주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창조과학계 사람들은 뭐까지 끌어다갔어요? 아니, 이 엉터리 과학까지 끌어다가 하나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방향이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는 나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재판, 심판 때 서게 될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내 심판이 죽고 난 이후에 심판대에 서게 되면은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 살아있을 때 여러 번 심판 당하면서, 검증 당하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와, 통과했다 하는 게 확실하겠어요? 지금 불안한 것만 잔뜩 안고 있다가, 죽어봐야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죽음이 가까워오면은, 그거 죽을 수 있겠어요? 못 죽죠. 불안해서 못 죽어요. 진짜 내가 살아나 영생을 얻을지,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거기서 멀어질지, 진짜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이 점점 두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들,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교단에 실제로 있는 원로 목사님들, 원로라고 하면은 최소한 90세 이상. 목사들이 오래 사는 분들이 계셔요. 오래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컨트롤이 있고 절제 있고 오래 사신 분들은 좌우지간 자주 회장님들은 아니야. 회장님이 오래 살으셨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원로 목사님들은 정말 거룩하고 성스럽고 열심히 오직 천국과 지옥과 복음만 전하던 그런 분들이세요. 90세 이상 점점 나이가 먹을 갈수록 이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초월하셔야 되죠. 그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얼른 가셔야 되잖아요. 일단 안 죽으려고 그래. 일단은 안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 다음에 죽기 직전에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어 해가지고 이분들이 희한하게 이 원로 목사님들이 90세 넘어가면서 죽음이 점점 가까울수록 뭐를 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 재산을 자녀들에게 안 물려줘. 교단의 기증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몽땅 다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드리고 바치고 헌신을 해야 뭔가 확실한 걸 붙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되죠?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습이라고. 우리들 모습을 이분들이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원로분들께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주. 열심히 했는데 가면 갈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해. 확실하다고! 응! 의심하는 거! 이러고. 하지만 속으로는 확실한 거야. 하지만 확실하게 불안한 거야. 목소리가 클수록 불안한 거야. 그쵸? 진짜로 돌아가실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자연스럽게. 제가 어제 요 고려대 병원에 말기암으로 간을 암수술을 했는데 며칠 전에 3분의 1을 잘라내신 분을 심방을 갔어요. 3분의 1을 잘라냈어. 그분은 종교인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도 어느 종파도 속해 있지 않고 그냥 이분은 스스로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을. 무신론자. 예. 무신론자. 그런데 이분이 기질이 살아가셨던 일생의 모습이 뭐로 살아가셨냐면은 회장님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분을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병문안 오신 분들이 국회의원, 장관, 뭐 아주 대한민국의 유명한 작가들, 뭐 이런 분들이 심방을 가셔요. 병문안을 가셔요. 그중에 저 같은 사람이 가니까 이렇게 대화할 때 저는 레벨이 없잖아요. 레벨이 매우 낮잖아요. 집에서 가까워서. 멀면 핑계대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걸어가도 되는 거리라 갔어요.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그날 여러 팀들이 약속을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에 수술한 지 3일 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야. 회장님이시니까. 회장님이시니까. 이분이 수술 받기 전에 뭐라고 써놨냐면 난 일평생 재미나게 살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잘 있게 친구들. 나 수술실에서 안 나오면은 왜냐면 이 수술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암세포가 이게 수술을 할수 있는 건지 할수 없는 건지 잘라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불안하지만 CT 촬영하고 뭐 촬영하고 의사들이 가능성을 요만큼의 가능성 그거 안 하면 반드시 죽으니까 요만큼의 가능성을 들고 들어가면서 잘 있게 친구들 나이 세상 재밌게 살다 간다 안녕 하고 갔는데 살아난 거예요. 안녕 하고 살아났어. 살아나가지고 이제 갔어요. 제가 갔더니 이렇게 막 껌뻑껌뻑 죽어 막 눈이 흰자위가 뒤로 넘어가. 저 혼자 찾아갔더니 그러다가 갑자기 또 레벨 있는 분들이 와. 박사님의 또이 옛날에 청와대 수석 뭐 이런 분들이 또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이분이 눈이 흰자가 이렇게 지쳐가지고 아침부터 사람들이 계속 왔었으니까 저는 간게 3시쯤 갔는데 이분이 지쳐서 환자가 좀 쉬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손님 접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흰자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손님이 오니까 또 어떻게 돼요? 레벨 있는 손님이 오니까 살아나. 어휴 나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 처음 봤어. 제가 저 먹으라고 주신 아주 귀한 약을 그분께 이렇게 가져갔어요. 이렇게 내밀었다가 이렇게 의심해.
아마 장차관이 줬으면 얼른 덥죽 먹어. 그래서 내가 도로 가져와 버렸어. 내가 먹어야지. 이게 그분은 지금까지 재미나게는 살았지만 문제는 재미나게 살았어요? 재미나게 살았지만 자기를 알고 사는 걸까요? 자기를 뭐로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냥 뭐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 관념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만 가지고 그것을 다 풀어내고 사는 거야, 그냥. 우리는 본래 나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라고! 맞죠? 여기 하나님의 형상 아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손을 못 드는 사람 또 뭐야? 손을 못 드는 사람, 손 내리시고. 손을 못 드는 사람은 관념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내가 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좋은 말도 해야 되고, 착한 말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틀이 뭐예요? 착하고, 바르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고, 훌륭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누가 내라고 그랬어? 네. 누가 내라고 그랬어? 왜? 네?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관념이라고. 누가 만들어 놓은 관념?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관념. 가족 관계 속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혹은 잘못 다녔던 교회에서 잘못 배운 관념. 내가 왜꼭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왜꼭 바르게 살아야 돼? 내가 꼭왜 우아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돼? 내가 꼭 모든 법을 다 지키고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세상은. 반드시 그거 지키고 살으라고.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하나님의 형상이면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바라바라 예수 중에 실제 나쁜 짓은 누가 많이 하고 살았어요? 요놈이라고 요 바라봐. 요 분이시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횡재에서 면제당했잖아요. 횡재에서. 진짜 운 좋게 횡재에서 면제당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아니 억울함만 쌓이는 거지. 억울함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으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가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요. 근데 이 아들이란 단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이해를 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제가 자꾸 이걸 눌러요. 아유, 자꾸 이상하게 언제적부터인가 이 습관이 생겨가지고. 자, 유대인들이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에게 법이 있어. 법이 있어.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하면은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그가 죽어야 되는데 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싹 지울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걸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했으면 죽여요? 아니, 죽일 구실이 안 되잖아. 그치요? 하나님의 형상. 자, 인간이 태어나면은, 뭐로 태어날까요? 지우개를 여기다 놓지. 관념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요 상태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행을 하게 되면 이코좀좀더 높여줘야지 지워졌으니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동행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누구랑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선악 지식을 따먹었잖아요. 선악 지식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창세기 3장에서 선악 지식을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선악 지식과 동행을 하게 되잖아요. 동행을 하게 된 결과가 어떻게 돼요? 4장에서 사람을 죽여요. 죽이는 일을 해요. 죽이는 일. 근데 사람을 왜 죽여요? 아니,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냐고. 질투 때문에 아니면 심판했기 때문에. 종교는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질투에서 죽였다고 그랬죠? 예, 질투로, 예, 질투는 질투에 머물러요. 질투했다가 다 죽이지 않는다고요. 이걸 또 심리학자들은 남자들의 질투가 더 무섭다라고 또 가인과 아벨 사건을 확대 해석해. 아유, 참 머리들이 좋으셔요. 질투함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별로 질투가 뭐로 발전한 거예요? 심판자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 심판자가 되니까 뭐가 생겨요?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자,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와요? 19장 7절에. 네, 19장 7절에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어. 그 법대로 하면은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야. 예수를 당연히 죽일 수 있어. 예수를 지금 당연히 죽여요. 왜 죽일 수 있죠? 법대로. 우리는 법대로 하면은 모든 게다 면죄부가 되죠.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잖아. 법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라고 아직도 믿고 있지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법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율법 안에서 법대로 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죽인 죄를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법대로 했다는 거야. 근데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만든 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죽일 수 있나요? 죽일 수 없죠. 논리적으로 지금 맞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죽일 수 없죠.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손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법이 누구에게서부터 받은 법이에요? 누구에게서부터 받은 법이냐고. 예, 가인까지 안 올라가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조상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논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말해요. 이 바리새와 유대인들이 말해야 돼. 너 누구야? 너 누구냐? 라고 물어봐. 예수 너 누구냐? 이게 진짜 이 법은 끝까지 뭐로 묻는 거예요? 넌 누군데 왜 이런 죄를 저질렀어? 이런 거잖아요. 법대로 하려면. 그래서 법대로 하려면 나는 누구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심판대에서나 죽임 당하고 나서의 심판대에서도 누구야? 라고 물으면은 우리는 심판대에 서서 제일 먼저 대답해야 될게 뭡니까? 예?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나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대답하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의 권한이 사람한테 있어요? 마귀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렇죠. 두려워할 게 없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어요. 최소한 마귀나 사람들의 심판대는 벗어나는 거예요. 큰 비밀 하나 알았다.
마음껏 편하게 살으시라고. 마음껏 편안하게. 누가 물으면 나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치요? 근데 이 세상은 누가 지배를 해요? 아, 마귀 없어요. 내가 그냥 마귀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야. 예. 마귀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를 담고 지배를 해요? 법을 담고 지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법은 어디서 나와요? 유대인에 따르면 아브라함부터, 자기네들 아브라함부터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온 자다. 처음. 이 처음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고. 이게 해석이 분분한데, 지금 요한복음 8장 25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에베소서. 요한복음 8장 25절 쭉 찾아가서, 아이고, 한참 넘어왔네. 25절 여기 있습니다. 자. 맞나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8장 26절, 25절. 나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라는 게 아르케예요. 처음이라는 게 아르케인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태초라고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태초에 라고. 그런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그냥 시작일 수도 있어요. 시작, 태초가 아니고 그냥 시작을 말하는 단어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에게 번역을 할 때는 신성성을 부여하려면은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그냥 시작이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태초라는 느낌을 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나요? 이래야 예수가 더 신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것을 시작, 처음부터 처음부터라는 단어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규정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규정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규정해줘야 되잖아요. 그치요? 하나님이 나를 규정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규정하고 들어가잖아요. 자, 이걸 거꾸로 예수로. 이 예수를 디귿이 아니고 제이예요. 제이. 아, 제이. 근데 이 예수를 우리가 규정해야 되나요? 예수가 우리를 가르쳐줘야 되나요? 나라는 존재를.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배워야 되는 거지.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알아가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필요가 없지요. 찾아오실 필요가 없지요. 내가 찾아가면 되는데 왜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맞지요? 그 나를 찾아와야 된다고, 나를.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를 자꾸 찾아가려고 그러냐고. 방향이 잘못됐다고요. 그러면 나를 찾아오는 자리가 어디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올까요? 금식하는 자리에 찾아올까요?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 충성, 봉사 하는 자리로 찾아오실까요? 아니면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실까요? 당연히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죠. 아니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으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홀로 있는 토굴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나 혼자 금식하는데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종교는 전부 어떤 식으로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떨 때 찾아온다고? 금식 기도하! 많이 속아 넘어갔어요. 아주 많이 속아 넘어갔어요. 기도할 때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예수가 그분이 진짜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돼요. 왜 자격이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 맞죠? 다들 다 아멘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만한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삶의 현장이 어떠냐 이거야. 어떠냐 이거야.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아무 죄도 안 짓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으면은 찾아오실까요? 아, 예수가 그랬잖아. 야,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야. 건강한 자에게는 안 찾아가. 예수 말씀하셨죠? 기억은 나시죠?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올 때, 내가 잘 나가고 나 잘났어. 나 이렇게 성공했어. 나 이렇게 뛰어나. 할렐루야, 합격했어. 이런 자리에 찾아오실까? 아버지, 나란 인간 왜 도대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나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고독하고 왜 이렇게 죽을 만치 누군가 미워서 그냥 확 때려주고 싶고 응, 확 그냥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세요?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보다 나하고 100km 떨어져 있는 저놈이 아니고 나하고 1000km 떨어져서 저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고 미국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놈이라는 거 아세요? 예? 네?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왜 이런 걸 나한테 붙여주셨어요? 라고 하는 자리에 누가 찾아오셔요? 아니, 그렇죠. 예수가 찾아오신다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리는 나 잘난 자리가 아니라, 회장님의 자리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가, 우리 무슨 수석님이 찾아오시고 뭐 이러니까 살아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이 껌뻑껌뻑 죽는 자리에 내가 찾아가서 그분들이 오시기 전까지 말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이암 전문가이신 김 선생님께 다 물어서 확인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세게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머릿속에 살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 아니, 있지요? 왜 없어요? 엄청 센데, 그걸 오직 누구한테만 기대서 살려고 그래요? 아니, 매뉴얼대로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매뉴얼, 의사의 지시만 받고 살려고 그런다고, 의사의 지시. 갔더니 세상에, 회장님이라, 그리고, 원장님이 그분 친구예요. 그래서 막 전격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살아났던 거라고. 원장님이. 근데 의사한테 물었대. 아, 내 지금 수술 후에 달달한 게 땡긴다고. 단것좀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의사, 아, 예, 드셔요. 뭐 칼로리 보충도 되고 드세요. 갔더니 나한테 음료수를 하나 이렇게 따서 여기다 부어달래. 예, 지금 여기 온갖 걸다 차고 있어요. 여기 이만큼 니은 자로 크게 째고 간을 3분의 1을 잘라냈으니까 그거 부어달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시작했어. 이거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의사는 먹으라 그러는데 괜찮대. 와, 내가 살쪘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68kg였는데 오늘 71kg 됐다고. 그 물을 마셔서 이게 살이 찌는 거지, 수술 후에. 자기는 살찌고 체중 증가한 것이죠.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암세포하고 정상세포가 먹는 식량이 달라요. 암세포는 제일 먼저 훌라당! 이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취하는 그게 뭔지 아세요? 당분이에요. 당이에요. 그래서 수술 후에도 암세포 잔당들이 남아있다고. 100% 제거된 게 아니라고. 잔당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수술 후에 이만큼 째잖아요. 정상세포도 잘려 나갔을 거 아니에요? 찢어졌고. 그러면 수술 직후에는 우리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세로틴인가? 무슨 물질이 나오는데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그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 정상세포도 그 물질을 건축 자재로 써서 회복하는 거야. 건축 자재를 써서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땜빵하고 막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하는데 문제는 그 물질을 암세포도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암세포도. 그래서 암세포도 그 기간을 틈타가지고 이게 몇개 흩어져 있는 잔당들이 다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거지는 싹 잘려나갔지만 잔당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잔당들도 그 물질을 통해서 자기네들을 다시 재결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암을 언제 봤냐면은 수술 직후부터 시작해서 두 달이나 석달 후에. 왜냐면 이게 회복이 돼야 항암 받지. 회복이 안 되는, 이 상처가 회복이 돼야 항암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기간 동안이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엄청난 싸움이 진행됐는데, 그때 암세포를 말려 죽여야 돼. 말려 죽여야 돼. 근데 암세포에게 암세포가 좋아하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어떻게 돼요?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확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설명해드렸어요? 근데 듣는 중에 이게 깜빡깜빡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이 신자유가 막 넘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탁 치면서 얘기했어. 살고 싶으세요? 근데 살고 싶대. 살려면은 잘 들으셔야죠. 했더니, 이러고 확 피곤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와, 수석님이 오시니까 바로 에너자이저가 돼. 안 듣던 분이 막 에너자이저. 저보다 건강하신 것 같아, 그 순간에. 자, 그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정신세계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신세계에서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육체는 이미 가고 있는데, 정신세계가 몸을 지배하니까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인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거라면은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어디서 나와요? 관념에서 나온다면은 이건 노멘. 노멘이에요? 자, 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와 유대인이 논쟁을 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판단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 안 했죠? 예수는 심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거꾸로 심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19장에서. 이건 8장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야,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 어디서 자유롭게 돼요? 법대로에서 자유롭게 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법 하등의 쓸모가 없어. 그법 밖으로 가서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로 나쁜 짓, 뭐 못된 짓못 저질러. 왜냐면 누구랑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랑 동행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나쁜 짓안 해. 왜냐면 내가 체험한, 예수가 표현한 표현대로 표현을 할게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분이 아니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지. 복 주시려고 하는 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니네들이 법을 지켜서 법대로 해야만이 이 세상이 아름답고 편하고 우아하고 멋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그게 잘못됐어. 법이 없어도 자유케 되고, 법이 없어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니네들이 걱정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방식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법.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율법, 교리, 이런 걸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방식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 동행하면 돼. 자, 이 동행이란 단어를
두고두고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 일단 단어부터 각인을 시키자. 우리도 동행이란 단어를 지금 말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랬더니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요. 자, 아들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히 어디에 거해요?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법대로 하자고 하는 놈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법의 아들이에요? 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기준은 전부 뭐예요? 선악 지식이잖아요. 선악 지식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거해? 못해. 왜냐면 종이니까 그들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니까. 법대로 살다가는 어떻게 돼요? 법대로 살아야 잘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법을 버리시라고. 법을 버리고 법보다 훨씬 더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법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도 아직 보면. 예? 저부터 법이 있고. 법이 있으세요. 좌우지간 법이 있으신 분들은, 법 있는 분들은 마음이 움직여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움직여요? 계산기가 돌아가요. 법이란 계산기가 돌아가서, 아니, 목사님이 왜, 응? 아유,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법이 돌아가는 거야, 지금 이게. 동행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이 돌아가고 있다고, 법이. 심판자니까 심판할 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자꾸 귓속말로, 에이, 저 사람 왜 저래. 전부 다 법대로 심판하고자 하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3장에서 선악 갖다 먹고 4장에서 질투 때문에 심판자가 되어서 죽일 수 있었던 가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라고. 여기까지가 지금 이해가 돼야. 자, 그래서 36장. 이거 마이크를 여기다 붙였다. 아이고. 36절. 여기는 지금 엄청 더운 자리예요. 왜냐면 불 받았기 때문에. 이게 불 받은 거야, 이게. 자, 그러므로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롭게 했어. 자유롭게 해서 뭐를 없애버렸어요? 그 사람에게? 법을 없애버렸어. 법 없이도 동행하면 된다고, 동행하면 된다고 가르쳐 줬어. 그런데 동행을 하면 되는데 동행을 하십니까? 안 하시고 이분들은 끝까지 법대로 가려고 그래. 법대로. 자, 그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너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다라는 건 동행이란 단어를 모르는 거야, 지금. 동행이란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겨우 동행한다고 그러면 돼? 되지, 왜안 돼? 7살짜리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가. 그럼 얘 사건 사고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사건 사고 안 난다니까? 이 아버지는 놀랍도록 24시간 감시하는 드론맘이야. 아빠는 안 한다. 직장. 드론맘이야, 드론맘. 옛날엔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드론이 더 오래 떠 있으니까 드론맘이야. 24시간 얘에 대해서 온 신경을 다 쓴다고요. 사건 사고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안 나지. 동행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은 뭐냐면은 7살짜리한테 야, 길 건널 때 파란 불일 때 건너고 너 절대로 누군가가 뭐 사주면은 따라가면 안 되고 길에 이게 맨홀 뚜껑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니까 이 잘못 밟으면 떨어질 수 있고 꼭 피해가고 이걸 잔뜩 7살짜리가 완전히 천재라서 다 기억하고 그대로 가는 거야.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 길바닥에 뭐 떨어졌나 밟으면 안 되고 누가 사람이 오면 근심 걱정하면서 막 살펴야 되고 파란불인데 예 파란불이구나 하고 막 건너가는데 얘 차가 교통질서를 안 지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문제라고. 근데 아빠랑 가면은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써.
누가 자유케 되는 거야, 지금? 법대로 가는 애는 지금 자유가 없는 거라고요. 맞지요? 하나님 아버지랑 같이 가야 막 뛰어가. 맨 위에서 아빠 나 이리로 뛰어넌다. 아빠 이러면. 왜냐면 빠져도 아빠가 꺼내줄 거니까. 아빠 나 빨간 불인데 막 간다. 야야야야야 조금만 기다려봐. 저기 빨간 불이라도 건너도 되는데 저기 차가 오잖아. 차가 오잖아. 파란 불인데 나 건넌다 하고 또 잡아. 야야야야 저기 택시가 샥제 급해가지고 달려가는데 저좀 지났다 가자. 얘는 신경 안 써도 돼. 누가 신경을 다 써줘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게 복음이라고. 왜 내가 법을 다 지켜서 살으려고 그래? 그리고 그 법을 다 지킨 인간이 꼭 복제품을 만들어. 법대로 살으라고 자식을 꼭 곧다이로 가르쳐. 회개들 하세요, 회개. 회개하셔야 돼. 법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부모님들. 지금 대가지불을 톡톡히 받고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다 돌려받고 있죠? 법대로 가르친 결과가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죠? 자녀들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하다니까? 법을 배웠으니 부모를 거꾸로 자기가 어렸을 때는 그 법을 배웠지만 나중에 성장해서 법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눈은 그대로 뭐를 봐요? 자기 부모를 볼거 아니야. 어렸을 때는 부모의 권위가 커서 부모를 법으로 못 보지만 20살 이후부터는 자기도 성장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법 안에서 법규를 벗어나는 부모를 용서를 못하는 거야. 거꾸로 이제 전쟁이라는 거지. 법대 법이 부딪혀. 이게 어디 아름다운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냐고. 법만 지배하는 가정이지. 동행하는 가정이 돼야죠. 동행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너희가 어떻게 돼?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다가 힘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그냥.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버려요? 마귀. 아브라함을 마귀라고 얘기해버려. 믿어지십니까? 이 쇼크는 어느 정도 쇼크냐면 예수가 마귀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쇼크하고 똑같다고요. 또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마귀야. 이것만 딱 따가지고 편집하면은 완전히 또 이상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쇼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쇼크를 받으라고. 쇼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이 뭐예요? 법 안에서 보장된 거야. 법을 잘 지키면 자. 이게 우리말에 우리 메이저리그의 그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두 개나 띤 우리나라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20살에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어요. 20살에. 다들 안 놀래시네? 20살에? 20살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무슨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라고. 20살짜리 우리 자녀가 예? 메이저리그 가서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로 살아가고 있는지 찌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비교해 보면 알잖아. 20살이 어떤 나이라는 거. 20살에 메이저리그 진출해가지고 그 다음엔가 다다음에 이미 이 친구는 25살 이전에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두 개나 낀 이름하여 김병현. 천재예요. 아니, 우린 공부만 잘해야 천재인 줄 알고 있는데, 20살에 이미 전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되어 있다고 이게 천재 아니야? 우리는 천재를 되게 머리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 천재 영역이 되게 많죠. 21살, 김수녀. 누군지 아시죠? 예, 양궁. 올림픽 3관왕. 세계대회 싹쓸이. 김순정. 활 쏘면은 이 표적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계속 맞히는 이 희한한 21살짜리. 여기만 맞춰, 여기. 이게 카메라 앵글만 맞춰. 얼마나 잘 쏘는지. 21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우리의 21살 때를 생각해 보라고. 그때 뭘 이루고 뭘 만들어 냈겠냐고. 그런데 이 친구는 뭐를 했어요?
26살 때 팔을 잡아보니까 이건 내 운명이어가지고 6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몇 년? 15년을 15년 맞죠? 15년은 활을 쐈어요. 남들은 그 시간에 떡볶이 먹고, 남들은 그 시간에 텔레비전 보고, 남들은 그 시간에 게임하고 있을 때, 이 친구는 활이 너무 좋아서 계속 활만 쐈어. 활만 쏘면은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은, 운동하는 사람은 무식해라는 고정관념인데, 그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계속해서 활을 쏜다는 게 자기와의 싸움을 한거 아니냐.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을 한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을 했던 사람은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게 된다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지를 나를 알게 된다고. 나를 알아 하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아니면 법 안에서, 이 법규, 이법 안에서 법만 알아가는 사람이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건 법만 알아가는 거라고. 법잘 지켰다고.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 자기 욕망은 따로 있는데. 맞죠? 법을 알아가는 거는,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은, 요것은 의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김순영처럼 활을 쏘면서 끊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들은 다 집에 들어가고 떡볶이 먹고 게임할 시간에, 이 어린애가 20살, 21살 이전에 어린애 아니에요. 15살, 16살, 17살. 그 시간에 비와 눈을 맞아가면서도 이걸 하고 있어. 이걸 또 이겨내기 위해서 소리 훈련을 막 왕왕왕왕왕왕 틀어놓고, 왜냐면 경기장에 사람들이 막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별의별 쇼리를 막 부부젤라 부르고, 이걸 혼자서 헤드폰 딱 끼고 부부젤라 소리 같이 큰걸 들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쏘는 것을 계속 혼자 연습한다고. 법대로 살아가면 잘 산다고 가르치는 이 의지를 발동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 마음이 감동돼서 계속 쏜 거예요. 그러니 21살 올림픽에 3관왕 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란 얘기,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아온 친구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21살인데도 명언을 해요. 명언을 해? 아나운서가 물어봤어. 아니, 활을 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막 긴장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21살짜리 김순영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저는 떠나간 화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깨닫는 사람들은 있을지, 못 깨닫는 사람들은 아직도 21살 김순영 수준만큼 못 올라갔어. 내 활에서 떠난 화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15년 동안의 수만 발, 수십만 발의 화살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라고. 자기와의 싸움, 자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자기만의 놀라운 자유함 아니에요. 자유함. 얼마나 자유로워. 자유함. 수십만 개의 화살을 쏘면서 깨닫게 된 자유함이라고. 이런 자유함이 있어요? 있냐고. 내 삶에서, 내 활에서, 내 손에서 떠난 화살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그런 자유함이 있냐고. 있으세요? 없지요. 내 자식 독립시켜놨는데도 신경 못 쓰고 다 쓰고 살잖아. 다 쓰고 살잖아, 지금. 뭐든지 간섭질을 해야 되고. 아니, 믿으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내 자녀와도 동행하실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을 동행하면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해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힘센 내가 개입해야 돼. 왜냐면 하나님보다 더 힘센 내가 왜 만들어지냐면, 요 법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김병현. 드디어 김병현이 인종차별 당했어요. 예? 보스턴에서. 금반지 끼고, 김병현이 월드시리즈 우승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게 뭐, 보스턴 팬들이, 보스턴 사람들이 워낙에 지식인이니까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랬더니 김병현이 어떻게 했어? 왜 법규가, 이름이 법규야, 이 친구가. 왜 법규인 줄 아세요? 발음을 그대로 하면은 욕이 되니까, 한국말로 그냥 법규.
그 이후로 김병일의 별명은 법규가 됐어. 근데 이 친구는 진짜 김순영처럼 수십만 발을 쐈지만 김병현은 그 어린 나이 20살 광주일고 다닐 때 스카우트에서 갔어요. 공을 몇 개나 던졌을까요? 월드시리즈에서 그 세계적인 선수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공을 몇 개나 던졌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던졌죠. 그 공만 다 모아놔도 공값만 다 합쳐도 아마 일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던졌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쓰고 삽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에도 못 들어왔어요. 이게 그렇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가 되지요. 제가 지금 성경 안 벗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일정 정도의 자기 패턴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뭘 선택하냐면 이 단어 아세요? 귀향 증후군. 귀향 증후군이 뭐죠? 결혼할 때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기가 어린 시절 살아왔던 가정 환경에서 경험했던 것 선택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선택할 때는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 엄마와 비슷한 사람. 이게 귀향 증후군이에요. 근데 이 귀향 증후군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익숙한 걸 선택한 거예요. 익숙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딸은 술 마시는 남편을 선택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익숙하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많이 겪어봤으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다뤘던 방식대로 남편을 다루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야. 아버지와 남편은 다른 존재거든. 완전 착각이죠. 착각에서 깨어났는데 착각에서 깨어난다면 뭐가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착각에서 깨어나는 거죠. 익숙함에서. 그런데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이혼을 하든지 뭐를 헤어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선택, 새로움을 선택할까요? 못해요. 두려워요, 새로운 것은. 그냥 익숙함을 선택해버리고 말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익숙함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새로움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익숙함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새로움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과 이 종교의 차이점이 있는데 복음은 진짜 낯익은 건가요? 편안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아니 좋은 거 빼고 아니 복음이 새로운 길인가요? 종교가 새로운 길인가요? 복음이 새로운 길이죠. 여기는 익숙한 길이에요. 인류사가 종교 없이 살았던 때가 없어. 종교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종교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뭔가 막 체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거 체험 못하는데 카톨릭만 가더라도 이 본당이 십자가 멋진 예술품처럼 만들어 놓고 조명도 은은하게 해놓고 그 앞에 앉아있으면 저절로 눈물 나오잖아요. 그걸 익숙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익숙함을 선택할 뿐이지 이 새로움을 선택하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새로움으로 가라고 그래요. 자, 끊임없이 새로움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릿속에 아까 다시 그림 그릴게요. 또 똑같은 게 나올지 모르겠다.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이번에 좀 달라요. 뒷대기는 이만하고 이건 좀 강인한 남성으로 그려놨네. 근데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을까?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법이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 지식이니까 정해진 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법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법을 지키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 그런데 이 법대로 사는데 처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의지대로 살아가는데 처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정.
배우기는 이렇게 배웠어. 배우기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부모의 의지를 따라서 살게 돼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의지를 따라서 산다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안 살아. 자기 의지를 쓰게 된 거야.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야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지. 부모님에게 점수를 따서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지. 부모님한테 잘 보여서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지. 형제가 많을수록. 이게 격투기가 일어나.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격투기가. 그래서 사랑에 대한 욕구가 큰 자녀일수록 뭐를 써요? 강력한 힘을 쓴다고. 강력한 힘이 강력한 의지를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대개 장남들이 이래. 의지가 세. 장남들이. 차남들은 좀 감정적이야. 계산적이고. 아직 자녀들도 서로 달라요. 그리고 서로 달라. 강력한 의지를 쓴다고. 그런데 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개발하기에 따라서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요. 성공하는 의지가 있고 실패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진짜 의지 교육을 잘 시키면은 의지 훈련을 잘 받아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근데 의지 교육을 잘못 시키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지요. 마약 먹고 뭐술 먹고 캐슬아 캐슬아 이러고 놀 이게 인류의 법칙이잖아요. 의지가 센 부모가 성공시킨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하면은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아줄까요?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거 복 받은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거야. 지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이렇게 살려고 어떻게 돼? 이 영광을 돌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딱 보더니, 야, 난너 모른다. 난너 몰라.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난너 모른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잖아요. 자, 마태복음.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상관없다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의지는 내 거지만 내 거지만 하나님의 것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에 속해 있으면 내 것이에요. 근데 감정은 희한하게 의지는 막 성공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막 써내가. 근데 문제는 감정은 처리가 안 돼. 감정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감정 처리가 안 되니까 공공의 적 이탄에서 보셨어요? 공공의 적 이탄에서 부모님이 사회복지법인의 원장님이셔요. 근데 그 아들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의지를 엄청 썼어. 엄청 젠틀하잖아요.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양복 촥 입고. 아주 젠틀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언제나 젠틀해. 아, 오셨습니까? 완전 성공한 사업가로서 등장하는데 매너 의지가 끝내줘요. 그런데 마음이 이 감정 처리하는 걸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하고 이렇게 지나간 택시 운전사가 뭐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 그날 저녁에 찾아가서 죽여. 지나가던 사람이 기분 나쁘게 찾아왔다고 감정이 상해서 그날 저녁에 찾아가서 죽여. 그게 공공의 적 이탄에서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의지는 센데 감정 처리하는 걸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 감정에 따라서 뭐를 해요? 사람 죽이고 산다고요. 우리 기독교인 자녀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감정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의지는 센데 감정 처리로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자기 인생도 망가지는 그런 자녀들이 많다고요. 의지로는 언제나 교회 오면은 너무 착한 자녀들이야, 청년들이야. 너무 착해. 학교도 잘 갔어. 직장도 잘 들어갔어. 의지로 다.
감정 처리가 안 되니까 와서 앉아 있어도 아이씨 설교 지금 1시간 10분 하네. 아 짜증나.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25분이면 끝나고 30, 길어야 30분인데 두배 이상을 하네. 아 짜증나. 이제 서서히 뭐가 올라와요?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감정이. 못 참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거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감정, 의지는 반드시 이 감정과 동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동행을 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내 감정과 의지가 함께 갈때 이게 사건, 사고를 안 저지른다고. 감정은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그치요? 그런데 우리는 의지로 감정을 누르고 사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다고. 이걸 법이라고. 이걸 이렇게 사는 것을 관념이라고 해요. 감정 무시하고 사는 것을 관념이라고 그런다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들어와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19장 7. 법대로 하면은 그는 죽어야 돼. 근데 이 법이 누구의 법이에요? 인간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여요? 살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 그 생명을 주고 살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인간은 뭐를 죽일 수 있어요? 그냥 몸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못 죽여요? 감정, 마음을 못 죽인다고. 의지는 죽일 수 있어. 의지는. 죽으면 의지는 끝난 내 몸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이 마음의 영역에 감정 담겨 있잖아요. 마음. 이 마음은 영원히 못 죽인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뭐를 설명해 주고 가셔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동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부를 때그 음성 듣고 따라올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먼저 가져버리거나 관념을 가져버리면 안 따라간다고. 누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안 따라가 버려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만 따라가. 이 익숙함.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어떤 훈련을 받아요? 익숙함에서 자꾸 벗어나는 훈련을 받게 된다고. 누구한테 받아요? 동행하시는 아버지가.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7살짜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7살짜리 정해진 길만 다니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 아버지는 정해진 길만 다니는 게 아니라 들판도 가고 산도 가고 저 강에도 가고 바다도 구경시켜주고 다 체험하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도 낯선 게 없게 만들어버린다. 다낯 익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다낯 익으니까 이제는 아버지는 이렇게 보이지 않으셔도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와 동행했던 체험과 기억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무엇은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라. 담대하게 낯선 것과 맞짱 뜰수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그걸 어디서 배우냐고요? 여기서 배운다고. 이삶 속에서 배운다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온 사람은 낯선 것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낯선 것이 두려우니까 언제나 어디에 처박혀 있어요? 에이, 저 태국에 수도에 가 있어. 방콕 하고 있어. 안 나오려고 한다니까. 익숙한 데가 자기 방이고 자기 침대고 자기 물건들이 여기서 안 나가. 요새는 20살도 안 나가는데 돈 올라오고 40살도 안 나가.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캥거루족. 안 나간다니까.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동행을 하면은 나간다고. 그런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동행이란 단어를 모르고 법을 아는 사람이야. 법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이 관념 안에 이걸 진짜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란 말을 다시 바꾸면은 뭐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선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배운 지식. 그리고 이 선지식이 선입견이 되고 이게 관념이 되는 거예요. 관념을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 그러면 이걸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일종의 새로운 모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익숙함을 선택한다니까. 오늘 새로운 청년들이 여러 명 계셔요. 우리 교회 청년이 진짜 많아요. 놀랍게도 알게 모르게 오늘 절반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여기 있는 청년만 7명이나 돼. 우리 청년의 전도사님 좀 세우자고. 청년의 부장님 좀 세우자고. 떡 아니 맛있는 거 잘 사주는 부장님. 돈 좀 쓸 수 있는 부장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돈 좀 쓰고 인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럼 부장님 세우자고. 제 소원입니다. 다음 주에는 꼭, 예? 꼭 뽑아주세요. 개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개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관념은 있잖아요. 뭘 선택하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익숙한 법, 교리, 율법 요 안에서 설교하면은 익숙하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새롭고 낯서니까 노맨으로 받아들인다고요. 복음이 들려와도 아멘하고 받지 않는다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했던 사람은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경험을 했어. 동행을 했어. 체험을 했어. 그랬던 사람은 아멘하고 간다고요. 이해가 되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아멘하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우리 젊은이들, 나의 익숙함을 넘어서서 낯설고 새로운 그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